롤러투브입니다. 그 전자제품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아키하바라에 도착했는데요. 여전히 역시나 사람이 많네요. 전자제품을 파는 곳도 많고, 무엇보다도 애니메이션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이네요. 저도 만화를 좋아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게 더 많네요. 에반게리온 저기 에반게리온이 보이고, 죄다 일본어로 써져 있어서 뭐가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아키하바라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00 years later. 팝 라이프 디폴트먼트 MS 여의가 사실 무슨 백화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신세계였습니다. 지금까지 욜로투브였고요. 아키하바라를 한번 돌아봤는데 애니랑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지가 될 수 있겠지만 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롭고 좀 눈요기할 거리가 좀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